내용증 씨는 지금 막 목요일장을 마쳤는데요. 빅테크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다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장중과 장마감 이후 바로바로 주가가 변동되는 모습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 외 오늘 미국 증시에 또 여러 가지 지표 발표로 인해서 충격이 가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간밤 미국 증시 어떤 시그널을 보내왔나요?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정말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뉴욕 증시 목요일장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주요 지수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실까요?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도 크게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모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가 1% 가까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0.64% 그리고 0.46% 하락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성장이 가파르게 둔화했음을 시사하는 경제 지표가 나오자 시장이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은 건데요.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메타가 급락한 점도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수 추이도 오늘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핀비즈를 통해서 지수 추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날에도 지수 추이를 보시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 하락 출발했던 3대 주요 지수 우상향 곡선을 그리긴 했습니다만 장 막판에 끝까지 오르지 못하고 출렁이는 모습들 또다시 보였습니다. 지금 상승까지 가기에는 관망심리, 공포심리가 좀 있기 때문에 힘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지도로 이날 분위기 어땠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초록 그리고 하락이 빨강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날은 특별한 한 가지 색이 없죠.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들이 서로 엇갈린 게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반도체는 초록불이 많이 띄어져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저만큼 쨍한 색깔 색깔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초록불을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실적 시즌인 만큼 개별 실적에 따라서 M7, Magnificent 7의 희비는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알파벳, GOG,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죠. 장 중에는 2%가량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전날 실적을 발표했던 메타, 호실적이었지만 AI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려 10% 넘게 하락하면서 이 대형주가 하락하니까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마존도 이날 1% 넘게 내렸는데요. 인디애나주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1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도 AI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아마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800달러 올랐다 하면 내려오고 또 다시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5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하려는 대기 자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 이날 5% 급등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징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특징주 제가 네 가지를 꼽아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캐터필러, 그리고 메타가 되겠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중에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만 지금 주가 상황 한번 보시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거래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도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실적은 호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보시면 1년 전보다 17% 증가를 했고요. 특히 애저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호실적을 보였습니다. 그 덕분에 시간외 거래에서 4.6%가량의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거래해서 뛰어오른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보다도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바로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알파벳도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이 많이들 환호할 만한 내용들이 덧붙여졌는데요. 처음으로 배당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당은 주당 20센트로 책정이 된 것 같고요. 또 6월 10일자까지의 주주 명부에 있으면 배당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 700억 달러 규모의 바이백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배당에다가 바이백 계획까지 나오자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급격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을 거래 움직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4%대였다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면서 14%대 시간을 거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인 캐터필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낯선 회사일 수도 있는데요. 이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중장비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흔히 세계 경제의 가늠자라고도 불리는데요. 경기가 좋다 보면 그만큼 많은 나라에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캐터필러의 실적도 함께 좋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1분기 매출이 기대치를 밑돌았고요. 또 2분기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실적 발표를 정리를 해보자면 효율성의 해가 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투자를 언급하면서 비용 증가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트댄스가 틱톡 매각에 의사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힌 점도 또 반사익을 얻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친 지표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분기 경제성장률 GDP가 있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1.6%로 집계됐다고 미 상무부가 밝혔는데요. 어제 보여드렸던 기관들의 중앙값 2%보다도 낮게 제시가 됐고요. 또 월스트리트 전망치 2.2%나 다우존스 전망치 2.4%보다도 모두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시장이 문제 삼을 만 하지만 지난해부터 성장률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니 시장에서는 더 큰 우려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수치만 나왔다면 지금은 청개구리 시장, 금리 인하를 바라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지표가 나오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주요 지수가 하락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 가지 지표를 더 같이 보셔야 합니다. 바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3월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지만 이 GDP와 함께 미 상무부는 1분기 PC 가격 지수를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성장은 둔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근원 PC 가격 지수가 3.7%로 지난달 2%에서 다시 올라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상치가 3.4%였는데 그보다도 0.3%포인트 더 높게 나온 게 되는 겁니다. 현지 시간 오늘 3월 PC 가격 지수가 나오기 전에 이런 수치가 발표되니까 3월 PC는 높을 수밖에 없겠다. 높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1, 2월 PC 가격 지수가 상향 조정돼서 나오겠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를 자극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데이터를 통계를 해보면 내일 나올 3월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5%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연준은 3월 근원 PC 가격 지수로 2.8%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걸 전월 대비로 한번 돌려본다면 대략 0.3% 정도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연준보다 더 높게 3월 PC 가격 지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걱정하고 있다는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페드워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5.25에서 5.5%로 동결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1% 미만이었는데 그 한 달 전 1% 미만이었던 가능성이 지금 20%에 육박하는 19.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도 금리 인하에 대한 체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표가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나오고 있고 또 투자 심리도 불안정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시장은 변동성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 성장이 둔화했다는 소식에 좀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WTI 0.92%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금값도 0.2%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장 빅테크의 실적과 함께 지수 추이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